선사시대 사람들은 처음엔 자연의 흐르는 물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어느 시점부터 물을 끓여 먹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먹는 물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수도관을 통과한 물이 음용수로 부적절하다며 이를 여과하거나 끓여 먹을 것을 장려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을 정수하기 위해 이용한 물질 중 하나인 숯. 숯 1g의 표면적은 약 300제곱미터로 셀 수 없이 많은 구멍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멍들로 각종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수에 숯을 이용한 것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 안전한 음용수 확보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화학공정의 발달로 오염물질을 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이 등장했고, 이 분리막은 다양한 개발과 함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초의 정수기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 태평양 전쟁을 치르던 미국 해군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미 해군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이를 담수로 바꾸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개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 후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며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 문제를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온 여과 장치를 이용해 물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악취를 걸러주는 정수 시스템이었습니다.